이게 모르겠어. 네. 최윤영 아나운서가 출산 사실... 이후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손목을 하는 것보다 네.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네. 손목이 천장을 향하게 네. 채워주시면 아~ 이 안쪽으로 더 힘이 꽉 들어가죠. 그게 힘든데요? 네, 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돌 돌아가게. 네, 처음에 할 땐 이렇게 스타킹. 돌아가게 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네. 네. 어머님들도 자리에 앉아서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그리고 네. 보통 스타킹이 없다면 그냥 맨손으로라도 네. 쭉 팔을 펴시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비트가.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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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게도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고요. 그렇군요. 아, 네. 아 참. 확실히 이렇게 몇 번 했는데도 벌써 네. 이렇게 뒤에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운동 부족인 거죠, 아까부터 최명 아나운서는 이걸 굉장히 노리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걱정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운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은요. 어느 부위가 가장 고민일까요? 1위입니다. 1위. 네. 복부입니다. 저희 그 아버님들은요. 이 회식 때 이게 네. 그 의리로 술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복부가 커지잖아요. 네네.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전부터 좀 배가 나와야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복부는 음주나 이런 야식 때문에 사실 문제도 되긴 하지만 네. 일단 복부를 자기가 어느 정도 비만 상태인지 측정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복부를 테스트해보는 걸 또 먼저 선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는 허리를 약간 피시고요. 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서 계신 자세라면 서는 게 더 정확하게 나오네요. 네, 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네. 바르게 쓰셔서 허리를 펴고 이 엄지랑 검지 손가락을 활용하셔서요. 네. 본인의 이 배꼽부터 이렇게 옆구리를 따라서 중간 정도를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짚어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그대로 들어올리셔서 네, 두께가 본인이 2cm 이하다. 네. 그러면 정말 체지방이 적고 몸매 관리를 잘한 네, 그런 체형이시고요. 방금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네.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 배에 왕자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모든 게 하기 싫고 네, 만드실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2cm에서 3cm 정도면 딱 네. 어떤 표준? 정상 정도 수치고 그다음 네. 3cm 이상이라면 체지방이 좀 많은 비만에다가 지금 당장 좀 운동을 하고 관리가 필요한 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님도 솔직하게 집에서 보고 계시니까요. 솔직하게 한번 재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3cm 이상이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뱃살은 보통 근육이 우리가 몸에서 이루어지는 근섬유가 네. 그 속근, 지근이라고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속근은 뭐 등이나 가슴, 팔 이런 부위처럼 운동을 좀 강도 있게 하면 금방은 아니지만 모양이 조금 더 빨리 변할 수 있는 그런 부위인데 복부는 지근이라고 이런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발달이 느려요. 네, 그래서 하필이면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00m 단거리보다 마라톤 장거리 하듯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주셔야 이 복부 근육이 좀 발달을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조금 네. 더 참고 인내를 네.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만 그쵸. 뱃살에는 뭔가가 접근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동작도 필요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유연성이나 밸런스, 근력을 일단 테스트해본 동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부 운동을 통해서 유연성, 밸런스, 근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동작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 복부 운동 하기 전에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음식 조절, 네. 굶어야 이게 배가 쭉 들어간다 이런 네. 생각하는데 올바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건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요. 예, 굶으면 굶을수록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코티졸이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비만을 이렇게 체지방을 분해하는 작업을 딱 막아요. 아. 네, 그래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계속 참다 보면 더 먹고 싶어지고 더 먹고 싶어지고 이게 먹고 싶어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요요감. 네, 언제부터는 터지거든요. 언젠가는. 네, 그래서 폭식을 사실, 하게 되는 네, 폭식을. 그래서 일단 참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먹지 말자고 참는 것보다. 먹어야 할 걸 먼저 먹어주는 거. 네,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포만감 네, 느낄 네, 수 있게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를 조금 더 많이 섭취해주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덜 먹어야 될 거는 조금만 먹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나 그 채소,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다음에 이제 지방 이런 순서대로 좀 먹어주시면 가장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다면 100% 중에 한 20, 30%만 몸에서 영양분으로 쓰여지고 나머지는 이제
쌓이거나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네. 그렇게 영양소를 섭취를 안 하게 된다면 안 좋은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몸에 축적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70-80%가 몸에 축적된다고 네. 생각하면 영양소를 좀 더 위주로 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뱃살 네. 걱정되는 분 운동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부 운동을 위해서요. 네. 일단 복부의 좀 유연성과 네. 복부의 힘을 어떻게 자기가 잘 줄 수 있나 이런 방법을 측정해보는 동작인데요. 네. 네.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네. 자, 이 동작은 정말 쉽고 간단한 동작이에요. 네. 그래서 이 허리가 바닥에서 뜨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네. 자, 살짝 허리가 뜨도록 네, 이렇게 들어오시죠. 그밖에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한 3초 정도 버텼다가 그다음에 천천히 허리를 바닥에 딱 닿도록 눌러주시면서 이 엉덩이 아랫부위를 살짝 들어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배에 힘이 꽉 들어가요. 배에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네, 힘을 준 자세에서 5초 정도 꽉 버티셨다가 자 다시 천천히 힘을 빼고 아까 거를 가요? 네, 다시 한번 허리를 쭉 들어주시고 이건 되게 조금 움직이는데 느리고 아주 힘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허리가 유연해지게 스트레칭도 되고요. 네. 다시 허리를 바닥으로 눌러주시면서 배에 힘을 꽉 주면 복부의 근력이 어느 정도 자기가 힘을 줄 수 있는지 네,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들어올려서 한 3초 버텼다가 자, 허리 낮추고 배 힘 주면서 5초 버텼다가 이렇게 먼저 해보시면 좋고요. 야. 네, 자,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 이제 두 번째 동작은 살짝 일어나셔서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밸런스를 확인하는 동작인데요. 네. 이 복부와 허리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근력이 있는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밸런스 동작인데 네. 양손으로 무릎을 잡거나 아니면 깍지 껴서 잡아주시고요. 네. 살짝 발을 들어 올려서 자, 이 자세에서 엉덩이만 대고 버티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신 약간 팔을 펴서 상체가 살짝만 뒤로 가게. 네. 그래서 이게 아까 거랑 이거랑 둘 다 네. 동작이 크지 않으면서 네. 가벼운 벌을 받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네. 힘드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좀. 네, 아니, 왔다 근데 김정희 씨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신 더 것 같아요. 같아요. 연습하셨죠, 네. 그동안. 아니요. 선생님. 골반에 쥐가 나는 건 뭐죠? 그건 지금 이 하체 근육도 조금 근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상중하중에 하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가 쥐가 나네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은 최대한 다리 힘을 빼시고요. 손으로만 다리 를 버텨주시고 한 30초 정도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네, 확인을 해보시고요. 선생님, 근데 저는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고 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네. 이 동작이 다리를 들어올리면서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지만 이 골반 주변하고 허벅지도 힘이 들어가요. 네, 지금 저는 골반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주나듯이 좀 땡기시죠. 힘들어요, 선생님. 그래서 좀 운동 부족이 조금 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